되게 오랜만에 오늘 준지를 봤. 짧게라도 답가 불러주면 안 돼? 짧은 소절이라도 감사해드릴게. 왜 이렇게 조용히 받아? 여기 타자. 아 진짜? 그러면 거기 있으면 노래 못하겠다, 그치? 노래? 노래? 들을 수 있어. 아니 이거 남자랑 같이 해줘야 돼. 듀엣곡이라니까. 너 귀엽다. 잠깐만, 지금 노래 부를 장소를 찾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. 여기 무슨 화학 폭탄이 떨어졌나 봐. 찾았어? 여긴 아무도 안 자. 일로 갈게. 됐어, 냉방 들어왔어. 어, 좋아. 찜질방에 춤들이야. 여기 고드름 있어. 여기 배머리 뒤에 고드름 있어. 어, 미안해. 어떻게 노래 부르려고. 자, 준비. 아, 시계 한번 먹을게. 자, 한다. 준비됐어. 한다. 준비됐어.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뜻모를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걸. 아 노래를 잘하니까 더 궁금하잖아.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궁금하다. 왜 나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지? 나 39%야. 39%야 벌써? 어.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. 우리의 지금 소통이 39%밖에 안 남은 거야? 그치, 39%면 내가 생각했을 때 대략 2시간? 2시간? 응. 아, 안 되는데, 부족한데. 이제 좀 친해지나 했는데.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. 서로 노래를 텄는데 지금. 그러니까 이제 노래 텄는데. 아, 되게 아쉽다. 다른 사람들은 되게 오래 통화하던데. 그러니까. 너 왜 부산이야? 나 왜 부산 와 있지?
아 근데 나는 사실은 고향이 그 부산 근처 동네야. 아 정말? 그러면 울산? 울산? 어? 어떻게 알았지? 맞아. 내 고향은 울산이야. 아 그렇구나. 노래 불러줘서 고마워. 나도. 이따가 와. 울산이 고향이라 그랬어. 울산 출신이 뭐 서인국 씨, 이완 씨, 개그맨 김영철 씨, 태희 씨. 태희 씨? 노래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. 아니야, 근데 조금 더 이분보다 목소리가 두꺼운 것 같아, 태희 씨는. 돼지국밥 주세요. 네.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. 진짜 잘 먹는다. 진짜 잘 먹는다. 너는 뭐 먹으러 갔어 아침인데? 나 이제 먹으러 가려고. 뭐 먹으려고? 네가 좋아할 것 같은 거. 이 아침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게 뭘까? 이 시간에 먹으면 가장 맛있는. 아 혹시 선지 해장국 가는군. 선지 해장국 먹으러 가지. 그치? 나 되게 잘 알지. 아니거든. 아니야? 아 그래? 지금 갓 구운 빵 향이 엄청 많이 나고 있어. 짜잔. 우와. 엄청 맛있겠지? 아,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. 나는 국밥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. 밖에 우리? 나오니까 해가 떠 있잖아. 민망하지 약간. 맞아. 내가 되게 나쁜 어린이가 된 것 같고. 해가 뜨니까 우린 또 잘 시간이 되네. 그러게. 너 그러면 울산 사투리 쓸 줄 알아? 알지. 아 정말? 응. 사투리 한 번만 해줘. 난 사투리가 그렇게 좋더라. 벨라야. 돼지국밥 맛있나? 맛있다. 맞나? 맞다. 잘 채무라고 흘린다. 알았다. 단디무라고 흘린다. 이쁜 옷을 놓치지 말고. 이쁜 옷을 놓치지 말고. 천천히 먹으라 그랬대. 알았다. 좀 약간 북쪽에 계신 분 같았는데. 아 그래 아 그 이거는 경상도가 아니구나. 아니야 너무 잘해 놀리려고 했어. 아니 진짜 내가 아까 인터넷으로 한번 쭉 찾아봤어. 울산 출신. 그래? 누구 있었어? 막 서인국 씨도 있었고 이완 씨도 있었고 태희 씨도 있었고 이제 남자 중에 내가 제일 유력하게 생각한 게 태희 씨거든?
근데 나는 내 생각엔 그분은 목소리가 조금 더 저음이고 더 두껍다고 생각했거든? 내가 목소리 그렇게 멋있었으면 가수 했지. 아니야, 너가 더 멋있어. 고마워. 맞아, 텐이 좀 과하긴 과해. 이상하다. 이상하다. 너 누군지 알 것 같아. 너 누군지 알 것 같아. 누군지 알 것 같아? 응. 유수연철 씨를 찾아봤던 사람 중에 있는 거지, 내가? 어, 있어. 확실해? 응, 확실해. 그 중에서 키 큰 편이야, 작은 편이야? 키 큰 편. 노래 잘하는 편이야, 못하는 편이야? 잘하는 편. 눈이 큰 편이야, 작은 편이야? 눈? 응. 큰 편. 확신이 샀어? 어, 확신이 샀어. 나도 확신이 샀는데. 아, 정말? 응. 그럼 나는? 나는 키가 크게 작게? 큰 편이지. 내 눈은 크게 작게? 야, 큰 편이지. 오, 진짜 나 아나 봐. 알지. 내가 먼저 알았을걸. 아, 정말? 응. 날 알 수가 없는데. 나도 그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. 아, 진짜? 갑자기 딱 이미지가 떠올랐어. 근데 참 신기하게 어떻게 마지막에 돼서 이렇게 알게 되지? 그렇네. 근데 우리는 벨라랑 나는 캔디가 끝나면 우리의 통화도 끝이 나는 건가? 근데 그건 좀 너무 이 프로그램이 잔인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. 막 처음에 정말 뭐 존댓말 하면 안 된다? 뭐 이렇게 해서 친해지게 만들어 놓고 사이를 뚝 끊어 놓잖아. 그치? 그렇네. 근데 뒤에는 우리의 선택이니까. 그치. 우리는 또 전화하자. 또 전화하자. 그래, 그러자. 그때는 좀 더 편하게 전화하자. 진짜 편하게 보면 더 많은 얘기 할 것 같아. 그래. 잊지 못할 추억이다. 나도. 안녕. 안녕. 아. 되게 뭔가 아쉽다, 진짜. 갑자기 뭐가 이렇게 썰물처럼 팍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? 하룻밤의 꿈 같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안 부르면 안 부를 것 같은데. 안녕 벨라, 잘 자.